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롤스로이스 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. 가해자는 죄송하다면서도 도주 혐의는 부인했는데 이를 본 피해자 유족은 더 큰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우종원 기자입니다. 터널벽을 긁으며 지나가는 한 차량. 잠시 뒤 인도로 돌진한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. 비틀거리며 현장을 빠져나간 운전자는 다시 돌아왔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. 약에 취한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신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. 검사 측은 신 씨가 피해자 구호는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만지다가 이탈해 약물 투여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반면 신 씨는 신고하려 휴대전화를 찾은 거고 병원에 간 것도 도움을 요청하려는 거였다며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저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저도 거기에 병원이 있으니까 이제 병원 원장님에게 막 구호 조치를 도와달라고. 위험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만 인정한다면서 신 씨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, 평생 반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은 진정한 사죄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부가 구형보다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사죄한다고만 하니까 뭐라 뭐 아무 그거 감정도 안 들고 뭐 제대로 사죄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안 느껴져요.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신 씨에 대해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.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.